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저도 오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동안 지금 횟수로 이제 6년째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들을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일상, 평상시의 일상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댓글 같은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릴 때가 있다거나 또는 답변이 늦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어떤 때는 저도 무슨 뭐 월급쟁이가 아니고 안정된 직장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바빠지면은 진짜 몸도 가느니 피곤할 정도로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식사 같은 것도 저는 밖에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밥은 먹어야 일을 하니까 점심도 다사 먹고 그러지만 저는 집에 있을 때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맛이 있든 없든 그렇게 직접 취사를 해서 먹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나서 집에 퇴근해 갖고 오면요. 굉장히 일단 몸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또할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가사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또밥 먹고 나면은 또 설거지도 해야 되지요. 뭐한 번씩 또 청소도 해야 되지요. 또 현장을 하다 보니까 갔다 왔고 작업복 맨날 또 빨아서 널어야지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핑곗거리는 아니지만 이 프로야구 처리되면은 저는 프로야구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야구 또 시청하면은 그래도 뭐 3, 4시간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제가 일상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프로야구 시청할 때 그때만 진짜 편하게 시청하고 사실 시청하면서도 잠이 들어요. 이제 현장의 그 피로감이 집에 오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야구 시청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그러고 난 후에 댓글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저는 뭐 제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건다 확인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오류가 있는 게요. 댓글 같은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많은데 저 또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신 댓글이 저한테 알람이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거의 한 30, 40% 정도는 저한테 알람이 안 오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가 일부러 나중에 확인해서 보면은, 저한테는 분명히 알람을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뭐 1년 전에 댓글 달았던 알람이 지금에 와서 막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댓글에 다 응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내일 답글 해야지, 내일 답글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또 내일 돼서 뭐 깜빡했다거나 제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또 한가한 날은 또 댓글 같은 것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답글 같은 거 남겨드리지 못하거나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저의 뭐, 보잘것없는 그냥 취미 활동에 불과한 이러한 허접한 영상들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뭐,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지금도 그러는데, 제 옛날 동영상들, 4, 5년 전 동영상들의 현재에도 댓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진짜 죄송한데, 제가 4, 5년 전에, 저도, 별볼일 없는 동영상이지만, 제가, 한 1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업로드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 5년 전에 올린 동영상에 댓글이 달리면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만 보고, 아, 대충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렸겠구나. 저도 판단은 들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올린 동영상을 다시 시청해야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 5년 전 영상에 올리신 댓글들은 제가 또 다시 보고서 그분이 왜 이런 댓글을 올렸나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저도 제 동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제가 다시 재시청하다 보니까 답글 하나 달래면은, 저는 또 영상 시간이 길잖아요. 기본적으로 막다 10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게 3, 4개만 돼도 저는 금방 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댓글 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마운데 저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 영상 나오고 이따 좀 시간이 날때요 며칠 또 제가 일하면서 피곤해갖고 답글을 못 드렸던 부분들, 그런 댓글에 대해서 답글 또 달아드릴 생각인데요. 어쨌거나 저의 평상시에 저는, 노는 날이든 쉬는 날이든, 바쁘게 지낸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될지,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멀티툴 요 얼마 전에 구입해 놓고 제가 요 며칠 이 MP600에 빠져가지고, 소개해드리지 않은 멀티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셔도 좋은, 멀티툴을 하나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일요일인데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